안녕하십니까. 깨방정의 방조호입니다. 제가 정확히 1년 전에 승민 선배한테 무개념 주차를 한 사람이 엄청난 미녀라면 이라는 물타를 했었습니다. 승민 선배 차 앞에 무개념 주차를 해두고 차를 끝까지 올린 다음에 엄청난 미녀가 나왔을 때 달려오는 물타였죠. 무려 500만 조회수였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물타가 뭐냐? 1년 전 벌어졌던 그 물타 상황이 그대로 눈앞에서 벌어진다면 과연 기억을 할까? 입니다. 오늘 몰카를 도와주실 엄청난 미녀 게스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신디퍼와이라서 운영하고 있는 윤혜수입니다. 1년 전 똑같은 몰카 상황에서 미녀만 바뀌었습니다. 이게 승민 선배 차고요. 이제 이 앞을 막아놓을 겁니다. 과연 승민 선배 반응이 어떨지 함께 보시죠. 양지개 승민 선배가 이제 저랑 회의를 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곧 나올 시간이 됐거든요. 아마 곧 전화가 올 겁니다. 승민 선배가 여자한테 굉장히 약해. 아, 그래요? 네. 그리고 요 정도 미모시면은 그냥 무조건 속지 않을까. 네, 무조건 속지 않을까. 왜냐면 여자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 속아요, 그리고. 금방 못 좋아하는데. 여보세요? 아, 예, 찾아보니까요? 아, 네네. 아, 제가 지금 나가봐야 되는데, 제가 앞에 나가는 중에 있고요. 해주시겠어요? 아, 네, 죄송해요. 금방 갈게요. 예. 안 나갈 건데. 안 나갈 건데. 안 나갈 건데. 화를 진짜 여기까지 올린 다음에 나갈 겁니다. 근데 아직까지는 의심 안 하는 것 같아요. 아니요. 네, 여보세요? 예, 어디 계신가요? 아, 저 아직 화장실이요. 아, 진짜요? 아, 저 지금 20분이라서요. 아, 제가 지금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나오는 게 멈추질 않거든요. 똥이에요? 네. 얼마나 더 늦어야 되는데요? 한 15분? 20분? 똥 15분 더 늦냐고요? 알겠습니다. 최대한 빨리 나오세요. 네. 약간 허 올라온 것 같은데 다음 전화 왔을 때는 다 두고 기대하고 있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어머, 마침 내가 직접 변이 날라 그랬는데 타이밍 좋게 오셨네요. 기대했어요? 물루비대 알아요? 물루비대? 나는 물루비대를 쓰면 물루랄라 노래가 나와서 네? 개그예요, 개그. 역시. 내 이 정도 비주얼은 늦을 줄 알았어. 제가 죄송해서 그런데 밥이라도 사드릴게요. 대사들을 정확하게 하셨네요. 난 그 회사를 칠 줄 알고 있었지.
때는 아야흐로 2019년 5월. 저는 이 상황을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사이에 난 내공이 있어요. 방구 뿌림 내 세대 눈치 갔을 뿐이고, 지금 이 미녀는 남자친구를 부를 준비하고 있고, 그 남자친구 역할인 방주 어딘가에 지금 숨어있겠지? 남자친구 이제 부를 타이밍이잖아. 자, 아 그럼 내가 불러줄게. 내가 다지야 안녕 다지야. 아유 재밌어. 뭐 하시는 분이세요? 아 저는 쇼핑몰 와이자 쇼핑몰 홍보하러 나. 오, 목소리는 드셨지. 오, 여기 와이닷 살짝 써있네. 방금 소리 네가 냈지? 어? 네가 냈지? 이리 와봐. 잠깐만, 같이 이리 와. 잠깐만. 여기 카메라가 있네?